오늘 이슈는 차 없는 거리, 학자금 대출 어루막기입니다. 홍대, 신촌, 인사동의 공통점은 바로 차 없는 거리죠. 주말이 되면 차도를 막아두고 행사나 마켓을 여는데요. 이런 거리가 서울에만 135곳, 4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 오토바이, 뭐죠? 차 없는 거리 아닌가요? 사실 이곳에 들어가는 차량에는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인데 막상 처벌 권한은 경찰한테 있어서 경찰이 출동해서 일일이 감시하지 않는 이상 지나가는 차량을 잡아서 처벌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 많은데 타고 날 수도 있겠죠. No. 관련 민원도 계속 있고요. 하지만 운전자들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예요. 표지판이랑 진입 방지봉이 있지만 진입로도 여러 군데고 안내 표시도 작아서 그냥 못 보고 들어와 버릴 때도 있거든요. 딱 특정 시간대에만 차 없는 거리로 변하는 곳이면 자주 안 오는 사람은 길 찾기가 곤란하겠죠. 좋은 취지의 정책일수록 불편한 점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개선하면 더 좋겠죠. My family is making a grant to eliminate their student loan. 미국의 한 대학 졸업식에서 억만장자가 졸업생 396명의 학자금 대출 477억 원을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모두가 빚 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길 바라는 뜻이었죠.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는 졸업생들, 곧 환호하고 난리를 합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는 로버트 스미스 씨인데요. 2015년에 오프라 윈프리를 제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최고 갑부로 선정되기도 했던 회사의 CEO입니다. 꾸준히 기부를 해왔고요. 전 재산의 반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한 자선가예요. 이번에는 마틴 루터킹 목사를 배출한 대표적인 흑인 대학 모어하우스 칼리지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던 중 기부를 약속한 겁니다. 스미스 씨는 졸업생들에게 나중에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달라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런 분이 훌륭하게 돈 쓸 줄 아는 진짜 부자인가요?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볼륨 켜고 들어주세요. 얼음으로 만든 악기, 모양도 예쁘고 소리도 진짜 예쁘죠. 지금 나오는 이 곡은 바다의 기억이라는 곡이에요. 빙하 위에서 열린 특별한 연주회,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가 노르웨이 음악가들과 함께 연 프로젝트입니다.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에서 수집한 얼음으로 악기를 만들었어요. 빙하 위, 영하 12도의 공기를 뚫고 울리는 음악의 깊이가 남다르지 않나요? 최근에는 얼음 녹는 속도가 1960년대보다 5배나 빨라지면서 연간 3,350억 톤의 얼음이 녹고 있대요. 이대로라면 100년도 안 돼서 빙하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대형 홍수나 산사태 같은 재해를 줄이려면 더 이상 지구가 더워지는 건 막아야 합니다. 우리 진짜 좀 더 신경 써보자고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진짜 더워진대요. 지구 온난화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빨대 안 쓰기 아직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지킬 수 있는 방법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 내일 또 봐요.